개묘년 첫 신년 법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함께 이렇게 와주신 우리 종단협의회 근스님들 그리고 종원 부실장 스님들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호영 정각회 회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법회니만큼 뭔가 이렇게 얻어갈 만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보니까 시간도 별로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뭐 준비해 주신 이렇게 원고가 있지만 제가 짧은 시간이만큼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불교는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1700년간 민족의 정신 또 우리 민족의 마음 이제 국가와 함께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서 서구 물질 문명이 들어와서 물질적으로 많이 또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이의 마음은 그렇게 물질이 풍요한 만큼 마음도 풍요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취업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 이제 우리 의장 국회의장님과 뭐 말씀도 많이 나눴습니다만 지금 한국 실정이 지금 저출산은 뭐 세계 최고고 또 자살률 또한 또 세계 최고고 그래서 이제 좋지 않은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이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히 하는 것이 우리 종교의 이제 본령이고 또 특히 우리 불교는 마음의 종교이다 보니 일체유신조라는 그런 정신을 우리 국민들의 그 마음에 깊게 이렇게 되새겨줘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취임하고 나서 두 가지 일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열한곡 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왜냐하면 열한곡 부처님을 이 뭐 그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뛰어난 문화재다라고 이렇게 뭐 검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불교는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의 그 마음에는 불교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래 그런 얼들이 다 이제 스며져 있단 말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문화재로 이렇게 형성이 돼 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불상을 이렇게 만든다 하면 그 불상 자체 어떤 재질이라든가 그 모양새에 관계없이 그 불상을 만드는 그 조성하는 그 정신 그 얼 속에 우리 국민의 어떤 염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며져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불상을 조성을 하고 그걸 우리가 다시 이제 점안을 하고 봉불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상 천 년이 넘는 그 삼국시대 때 통일 신라 때 조성된 지금 석굴암 부처님 조성 시기에 같이 아마 조성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염원과 그러한 그 민족의 어떤 정신, 얼 그리고 마음들이 전부 거기 스며져 있기 때문에 그 스며져 있는 그 부처님이 넘어져 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무너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불상이 넘어진 채로 그냥 있는 것 또한 역사가 아니냐, 우리의 문화 역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불상 하나에는 우리의 마음이 전부 스며져 있기 때문에 그 불상을 넘어진 채로 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만큼 넘어진 채로 둔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을 바로 세워야 우리의 마음도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그러한 아까 뭐 자비 불교는 자비 불교라 정신이라고 했지만 그 자비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서 국민 화합도 되고 서로 간에 상생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크기로 봐서도 크기가 두 번째로 큽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부처님은 이제 그만큼 아름답게 조성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부처님이 마야 부처님으로 봐서는 가장 큰 부처님이고 5m 60 정도 되거든요. 그 부처님을 세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이 세워지는 것이 되고 또 더불어서 문화재적 가치가 또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그런 데 지금도 이제 그 남산이 그 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그 부처님이 세워지면 우리 국민들의 역사적인 그러한 얼 속에 있는 마음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넘어져 있는 천년의 부처님을 다시 이렇게 세움으로 해서 과거 천년을 이렇게 세워서 미래의 천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자는 그러한 이제 마음을 거기에 의지를 담아서 지금 빨리 세우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국민들의 마음이 아직은 좀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 불교가 그 지난 1700년 동안 그때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국민 백성들의 마음에 맞게 이렇게 이제 불교적인 가르침을 설파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근대에 들어서 이제 그게 약간 부실한 것 같아요. 그게 아직도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불교 정신, 자비 정신을 다시 세워서 국민들에게 그거를 다시 한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계기를 만들자.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불교 명상을 보급하자.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케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불교 스님들 중에 가장 그 명상에 그 선진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실행해 오신 스님들을 10여 분을 제가 이제 모셔서 제가 네 번째 그 스터디를 했거든요. 그래서 곧 이제 그게 취합이 되면 그 프로그램 내용들이 취합이 되면 조만간 그게 이제 선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템플스테이나 또는 각 산사 아름다운 산사와 연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센터를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에다가 센터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각 그 산사 또는 템플스테이의 그 프로그램 안에 그 내용들을 전부 집어넣어서 누구나 와서 상담에서부터 그리고 또 그 명상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 이수를 하면 지금 아마 그 명상이 미국과 서구 유럽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상 그걸 받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거의 뭐 6개월, 1년 동안 그 밀릴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우리 불교의 뭐 남방 불교도 우리 불교입니다만 남방에 있는 윗바사나 또는 사마타 이 불교가 이제 서양에서 이제 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을 화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거를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윗바사나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선 명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현대어로 은이 명상이라고 부르지만 전에는 우리가 그걸 선이라 했고 참선이라 했는데 그 참선 속에 가나선, 뭐 조사선, 뭐 가나선도 있고 목조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훌륭한 선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스님들 전유물처럼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운 그러한 수행 방법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따라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스님들 위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거를 제가 선명상 우리 전문 스님들과 함께 그걸 연구하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약 한 20년 전부터 그걸 이제 축적된 데이터 자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렇게 풀어서 지금의 이제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그러한 명상 프로그램들을 전부 이제 서치해가지고 우리 가장 우리 한국적인 그러한 K명상을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그걸 보급을 시키면 대중화 시키면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그거를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이제 스킬 기술을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열왕국 부처님을 실제 그 이렇게 세우는 불사를 지금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 더불어서 이제 우리 국민들 불자들의 마음을 편안 더욱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상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 지금 이제 국회 왔으니까 우리 정치하시는 이제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께 팁 하나만 드리고 이제 제가 마칠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수행하는 스님들, 수행자들만큼, 그 내공이 훌륭하다, 출중하다라고 느끼는 그 부류를 정치인들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그러한 이제 그 감정의 진폭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르고 그걸 이겨내면서 이제 그 국민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국민 민복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움을 실토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본인의 어떤 그러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봤죠. 이제 그래서 불교적인 그 공식을 조금 이해만 하면 충분히 자기 스스로 그런 걸 극복해 갈 수가 있다. 뭐 물론 잘 아시겠지만 불교는 크게 나누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크게 나누면 하나는 연기법이고 하나는 인과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해탈열반한 중도 니르바나가 있죠. 그리고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연기법은 우리가 보는 아니비설신리로 이렇게 보고 느끼는 이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현상은 서로 상이상존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따로 없어요. 원인이 곧 결과가고 결과가 곧 또 원인이 되고 이렇게 자꾸 돌아가면서 연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시시비비가 부처님께서는 없다고 그랬어요. 시비하지 말라. 시비한다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에 의해서 시비가 되는 것이지 원래 이 현상계는 결국은 연몽한포용해서 뭐 다 생로병사에서 성주개공하고 뭐 실체가 없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현상에 집착하지 마라.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에 뭐 금강경 사국에서 다 그거 아니에요? 야기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뭐 불능견열에 뭐 다 이 현상에 너무 집착하지. 현상은 그냥 인연 따라서 연기법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부분도 아니고 그걸 연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꾸 사사건건 하나하나 시시비비 하는 거는 자기의 업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의 각도, 관점 다 다르죠. 같은 것을 두고도 다 다르고 왜냐하면 본인의 업에 의해서 그것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순전히 본인들 각자 개인에 대한 업식 때문이다. 그래서 현상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사람 간의 어떤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데 이런 것은 다 그 원인도 있고 그 결과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지려면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못된 짓을 뭐 도둑질을 한다든가 뭐 살생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에 의해서 그게 실행되는데 그 실행되는 그 과정이나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이게 그 한 사람의 의지나 그 한 사람의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체 우주 만법 법계에서 다 인연 시방과 삼세가 다 이게 연기화돼서 그런 하나의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는 것은 조금 그 본인들 몫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금방 말씀드린 업식 업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이죠. 업은 분별심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이제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다. 자생고 피생이다.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한 만큼 불행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걸 인과법이라 그래서 공짜가 없어요. 다 모든 것은 대가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양변을 다 버려라. 분별을 내려놓아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유자재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자비행이고 보살행이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뭘 자꾸 얻으려고 하고 뭘 자꾸 잡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인과가 생겨서 거기에 따른 업보가 따라붙는다. 태어났으면 죽음이 따라붙고 젊음이 있었으면 늙음이 따라붙고 건강이 있었으면 또 병이 따라붙고 하듯이 하나만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둘 다 내려놓는 것을 해탈이라 그랬고 그걸 니르바나라 그러고 그게 성불 보리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죠. 자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다 알면서 안 돼. 안 되는 거죠.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게 업이 그만큼 두텁단 얘기고 정말 금강경으로 깨 부술 수 없을 만큼 두터운 것도 또 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그걸 이제 금강으로 깨어 부수라 그래서 금강경이거든요. 그만큼 단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인과 업을 없애는 것, 그게 이제 업장 소멸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떤 일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뭘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내가 원해서 하는 거지만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대가가 자꾸 이제 치러지는 그게 이제 윤회한다고 그러죠. 인과윤회, 역도윤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해결이 안 나요. 그렇게 되면 불편이 없어지지 않아.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중도로운 마음을 가지려면은 업장을 없애요. 그 버릇, 습관, 업장을 없애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가장 그 좋은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제 선 명상. 그래서 그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프로그램화해서 제가 이제 보급을 현대인에 맞게 보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일시시호일이라고 했듯이 날마다 좋은 날이 되려면 내가 지금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내가 편안하게 하려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식을 알아야 돼. 공식을 알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저 백거의 백낙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항상 이제 그거를 상기를 합니다. 좀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계신데 백낙천이 쳐다보니까 너무 위험한 거야. 그래서 스님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위에 있던 나무에 올라가 있던 스님께서 나는 위험치 않습니다. 아유 그래도 얼른 내려오십시오. 위험합니다.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내가 볼 때는 당신이 더 위험하다. 아니, 올라가 있는 건 스님인데 밑에 땅에 발붙여 있는 내가 왜 위험합니까? 나는 올라와, 비록 올라와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데, 에? 쳐다보고 나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네 마음이 위험하다.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말이 있죠. 거기에서 진일보 해버리면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는데 그렇지 않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현상은 다 연기법 따라서 인연법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죽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관념이죠. 죽는다는 것, 죽는다는 상기만 하더라도 벌써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그 마음이 사실은 정작 문제,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생사해탈이라고.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생이라고 그러고, 그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또 이제 사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생사에서 벗어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만든 명상 프로그램을 한 번쯤 그 체험을 한번 해 보시면 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이제 신구의 삼업이 저절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보살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육바라밀의 지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뭘 억지로 말을 하고 억지로 생각하고 억지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그건 대가 인과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되고 결국은 내 업장 인과를 사라지게 함으로 해서 저절로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저절로 지혜가 생기거든. 이제 그게 진정한 불교고 또 보살행이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마음을 내 마음부터 잡아라. 예. 올해 개묘년 한 해는 무엇을 하시든 어떤 것을 하시든 스스로의 마음을 그렇게 잘 정돈해서 정리하시면 완벽하게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성취가 된다. 성취. 예. 내가 억지로 원해서 성취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성취되는 것 그렇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시방 세계에 나투시어 일체 중생을 자비로 섭수하시는 부처님 지혜로움의 표본인 개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회 정각회 불자 의원들과 고승 대덕을 비롯한 사부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 법회를 봉행하옵니다. 끝없는 윤회와 인연의 굴레 속에서도 해마다 설렘과 희망을 가지고 봉행하는 신년 법회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원력을 다시 세워 더욱 정진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전쟁과 기아로 삶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소서. 비우고 바꾸고 살리는 삶으로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을 찾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우리부터 다시 시작하겠나이다. 참회하고 서원하며 정진하고 실천하겠나이다. 이를 위해 오늘 거룩한 자리에 동참한 사부 대중이 부처님 정법에 귀의하기를 바로나오며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대승 보살도를 실천하리니 저희들의 간절한 염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